방송 도중에 그냥 데리고 갔어. 진짜? 어, 리얼이야?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수나 아영 아영 아영, 아영. 와! 확 잡아야 돼 그거는. 피아노 피아노 시즌 1에도 뵌 것 같은데 어떻게 말 좀 들어봐. 드라마 속 김주원이 아닌 실제 김주원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기가 드라이브 및 요리. 연매출 100억. 땄습니다. 깜빡했어요. 네, 깜빡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물을 공개해 주시죠. 강남에 여덟 군데 외식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C63 맡고 있고요. 아우디 RA, 포르쉐, BMW 1300K R 하나 맡고 있습니다. 바이크로. 하버드대학교 석사학과 공부를 했고요. 그 누가 돈을 세면서 써? 그냥 닥친 대로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물을 공개해 주시죠. 입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논현동에 살고 있고 패션 모델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C63 맡고 있고요. 아우디 RA, 포르쉐, BMW 1300KR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이크로. 싫어하는 여자는 뚱뚱하고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여자 진짜 딱 질색이거든요. 마지막 깜짝 선물이죠. 바로 첫 번째 데이트 나. 예. 누군지 아시겠죠? 실수네! 실수네! 실물이 훨씬 나요! 실물이 훨씬 났죠? 네, 완전 났죠? 사실 옆에 있기 부담스러운 정도로 네, 실물이 아주 멋있는 목걸이 신사이려고요. 아, 혹시 네. 연령층이 20대 중반 정도? 20대 중반 네. 정도?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신모델 위주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모든 상품들이 이렇게 분리된 조립을 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롤링감도 느낄 수 있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3개를 그리고 포인트 있게끔 진행할 수 있는 패션 다이아몬드의 목걸이입니다. 캐주얼하면서도 좀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이곳은 모습으로 난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가격선은 이런 상품 같은 경우 약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약 200만 원대 정도 구성되는 상품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 디자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동선 승인 완료됐고요. 금액 확인하시고 여기 서명란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션에서 1등이 되신 파티킨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재환 씨? 네. 제가 직접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제 선물은요. 네. 300만 원 이상 하는 타이어 목걸이. 1등 하시는 분께는 제가 직접 목에다 걸어드립니다. 직접? 네. 오늘 저와 데이트 미션은 저희 직업에 맞게 뒤태 모델이 되는 건데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웃음 바뀌었나, 오늘? 전 좋은데요, 왜? 네? 어떠세요? 네. 보시니까 제일 몸매가 네.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옷 같아요. 네.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아도 잘 소화해내고 당당하게 입을 수 있게. 되게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저기도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여기도 좀 봐주고 네. 나이 봤다. 나 뒤였다고 좀 봐달라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시작하시죠. 리나한테 네. 네. 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자꾸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닌데. 얼굴은 나와야 될 것 같아.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뒤태는 보여주면서 얼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얼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얼굴 안 보여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시죠 한번. 네. 오, 하나 둘 셋. 다음 분 누구? 리나.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아니 아시잖아요 이분은 저랑 네. 주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네 이분은. 아니 근데 같이 네. 찍어보는 게 처음이어서. 아 또 리나 내숭도 좋아한다. 진짜. 내숭 있는 여자 좋아하세요? 네. 내숭 있는 여자 내숭.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신체적 결함을 알면 싫어할걸? 이 생각이 들면서 옷도 정말 결점 있는 옷을 드러나게 잘 골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잘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분. 아, 막내, 막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찍으셔야 돼요.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너무 나도 안 해주면서. 처음으로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아. 난 내가 잡았던 건데. 네. 너 시윤이한테 터졌다. 너 골목길로 좀 와라.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욕심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왕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못 하더라도 1, 2등은 가보고 싶어. 4번 타자는 네. 4번 타자가 제일 기대하게 만드는데 야구에서도 네. 왜 기대감을 더 부담감을 가지란 소리죠. 네. 네. 하나 둘 셋. 제대로 따라와야겠다. 제대로 따라와야겠다. 오늘 몇 명 끌려가는 거야 도대체. 다 끌려서 될 것 같은데 다음 포즈. 네,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현정 씨, 너무 이쁜 척 하더라. 너무 이쁜 척하고 이게 카메라 돌 때랑 안 돌 때랑 틀려. 그래서 재수 없어. 한번 까야겠어요. 이분이 이제 메시 모델 중에서 포즈 네. 과감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 죄송해요. 언니 거기는 찍으면 안 되지.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되게 좋아해. 자리를 잡는 것이 언니 뭐야. 네 하나 둘 셋. 어 그냥 나온다. 언니 오늘 느낄 수 있는 만큼 느껴요. 하나 둘 셋.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잡지에 보면 많이 높잖아요. 네. 기고 막 이런 거.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이제 바닥에 앉기 시작했어요, 이제. 갈게요. 자. 뭐야, 이제? 나 진짜 뭐야. 너 가까이
클러인지 클러터인지 기어야 돼. 등은 지금 제일 많아. 등은 얘가 1등이야. 등관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등관리를 좀 하셨나요? 등관리를 좀 피트니스 모델이니까. 아... 네. 저를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그거 돼 무슨 불륜 포스터. 앉을 수 없는다고요. 가시죠. 가시죠. 한 번씩 풍겨줘야지 마십니다. 저 두 번 했는데.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네, 두 번 했는데.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네. 이러고부터 넘어가요. 진심인가요? 어? 진심인가요? 그 진심인가요? 1등 주고 싶었던 사람은 없어요. 미션이니까 1등을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유리 씨를 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고 계신 저 근데 네. 저 수영이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죠? 알죠? 한번 1등한 이유를 네, 선택하신 이유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1등을 드린 건 오늘 제 미션에 가장 적합해서 1등을 드렸고요. 네. 따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와 같이 데이트 하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션 할 때 어땠어? 완전 기분 별로지 않았어? 짜증나서 아주 좋았어. 진짜? 뭘 좋아해 그렇게 욕을 먹고서는. 그래 재환 씨가 뭐라든 뭐 난 다 좋아. 이제 되게 젠틀하게 봤는데 아니야. 까칠한 거 얼마나 남아있어. 까칠한 거 얼마나 좋아. 진짜 그렇게 좋아? 난 좋아. 나 한번 지금 끝까지 뭐가 가잖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였죠? 난 처음 보자마자 그냥 반했어. 성격도 상관없이 그냥 외모? 아 나 외모만 보자마자. 이제 사진 보고 외모 진짜. 언니 외모만? 한번 언니 외모. 언니? 진정이 얘는 욕 나올라 그래. 왜? 걔 너무 싫어. 왜? 나 옷 입었을 때? 오. 왜냐면 언니가 뭐에 좀 그랬냐면 그 재환 씨랑 이제 포즈 취할 때 현정이가 좀 이렇게 붙었잖아. 언니가 붙긴 붙었는데 재환 씨가 또 손을 또 잡았어. 잡았어. 그 뒤로 걔만 보면 이제 어. 네,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재환 씨가 하는 거니까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나 그런 스타일 너무 싫어. 머리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했을 때. 어. 아! 너무 싫어. 아, 나 진짜 걔 너무 싫어, 진짜. 아무튼 진짜 재수없네. 아, 현정이 왔다. 아, 왔어. 안녕. 안녕. 나 솔직히 카리시네요. 아, 뭔가 어색한데? 나 오니까 얘기 딱 멈추는 거 같지. 아, 여우야. 너 지한 씨한테 마음 있니?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래? 아, 네. 진짜? 알겠어. 근데 재환 씨는 진짜 나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해. 그치? 그러니까. 아, 뭐 만나보고 싶다고? 복수하려고 그러지. 아, 복수하고 싶다고. 네, 아니, 나리 수영하는 게 난리 났어. 괜찮아. 언니 알아서 할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생긴 게 너무 좋아. 너 내 손딸 언니 매너모드요. 매너모드 언니. 미안해. 내가 베스 그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저 지금 여기 압구정인데? 루비야, 언니?
남자친구? 재환 씨야. 재환 씨가 일본어를 어떻게 알아요? 대박이야. 언니 뭔가 좀 있는데. 잠깐만. 재환 씨? 네 번호 어떻게 알아? 너 번호 줬어? 아니지. 내가 언제 번호를 줘? 아니지. 아닌 거. 아니야, 번호 안 줘도 진짜 안 돼. 근데 뭐라 했는데? 어디에 있냐고. 카페에 있다고 했더니 지금 여기를 데리러 온 거야. 잠깐만. 여기 너 데리러 온다고? 너만? 너만? 언니 지금 화났어. 나한테 뭐라는 거 어떡하지? 괜찮아? 몰라, 나 쫓아갈 거야. 몰라. 근데 잠깐만, 너 왜? 언니 가방 놓고 가. 언니, 나 가방 놓고 가. 신속사람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야, 나 떨어졌어. 왜 울고? 같이 가. 근데 언니, 리나 누나 불러요? 솔직히 우리도 막말 다 들었는데 우리한테 미안하지 않나? 근데 그때 첫날부터 리나 언니한테 남자들이 호감이 되게 좋았잖아. 야, 그리고 맨 처음에 쳐다볼 때 쟤만 쳐다봤어. 맞아. 그날 촬영 끝나 전화번호 물어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언니가 알려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말만 이렇게 하고 정말로 실제로 재환 씨한테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지. 만약에 진짜 그러면 언니 안 가셨는데? 재환 씨 만난다고 화장도 치고 왔어. 아니, 눈썹이 진짜 떨어졌다니까. 네, 아닌 거 같은데. 샤방해졌는데, 언니. 목을 콕 집어 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유리 언니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계속 너만 보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셔서가지고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애교 쌤이 생겼는데 지금? 아, 빼고 입술이 다른 거 아니야? 입술만 바르고 나왔어 지금. 입술이 말라 있길래. 같이 가자, 같이 가. 당연히 같이 가야지. 당연히 같이 가야지. 같이 만나도 되냐고? 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지금 카페 왔으니까요. 지금 나오시면 돼요. 됩니다. 네. 왜요? 나올래 지금 어때? 대박! 진짜? 유한한테 나 간다고 얘기해줘. 예? 와, 대박이야. 이 여인네 좀 깨지? 나 모르겠어. 아니, 수영한테 진짜 야, 웬일이야. 언니, 언니 어쨌든간 파이팅. 나 어디 왔다는 거야? 몰라, 왔다. 저긴가 봐. 안녕하세요. 수영 씨 어떻게 오셨어요? 네요? 네. 불러가지고 재환 씨 온다길래 저 쫓아왔죠. 아, 오늘 리나 씨랑 둘이만 데이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차도 2인승 갖고 왔거든요. 그럼 저 택시 타고 갈게요. 그러시겠어요? 네. 어디 가실 건데요? 네, 압구정 CGV. CGV요? 네. 그럼 따라갈 테니까 전화 받아. 나 택시 타고 갈게. 수영 씨 미안한데 진짜 네. 차가 2인승이라서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요. 택시 타고 오시겠어요? 아무튼 저 따돌리지 말고 네.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 전화 받을게, 수영아. 전화해. 미안해요. 받을 수 있나? 네, 이따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게 자리가 없는데. 전화할 테니까 받아. 어디 도망가면 안 돼? 미안해요. 네. 야, 도망가면 안 된다. 알겠지? 근데 택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떡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갈래라는 말을 참아 못하겠는데 수영이가 따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네, 어서오세요. 예약 주시면 여기가 영화관이에요? 네, 예약 좀 성함부터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좀 전체를 다 빌리셨는데요. 뭐야? 입장하시기 전에 결제만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차를 받았습니다. 네, 120만 원 결제 되셨습니다. 여기 다 빌리셨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뭐 안 된대? 뭐 안 돼요? 영화관이래. 이거 진짜 다 빌리신 거예요? 네.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우와. 자리 전부 두 자리야.
여기서 보시게? 네. 아니 넓게 좀 이렇게 가서. 아 나 좁게 좋아해. 네? 좁게 좋아해. 아 우리가 불편해서. 누가 앉으면 안 돼? 네? 누가 앉으면 안 돼? 어 나 괜찮아. 난 내 말 자리 없고 맨날. 어떡해. 됐죠? 네. 좋아요? 네. 이제 뭐 보는 거예요? 친구와 연인 사이라고요? 네. 친구와 연인 사이. 네. 누가 친구고 누가 연인이에요? 해석이 그렇게 되나? 근데 진짜 원래 성격이 그래? 왜요? 성격이 왜요? 원래 남자 만날 때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재한 씨 조용한 여자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원래 안 그래요. 이런 성격 갖고 있으면 남자 못 만날 텐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수영이한테 상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처 주는 게 아니라요. 네. 잘 되라고 저는. 나 재현 씨하고 잘 되고 싶어요. 아! 제가 먹을게요. 아! 아이 잘 드신다. 저보다 수영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야, 얘기하면 어때? 전 남의 데이트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재한 씨 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전 무조건 그래도 재한 씨 좋으니까 좋아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처음에 영화에 집중해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자꾸 움직이시는 거여서 봤는데 솔직히 제가 수영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같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여자로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 또 처음이고 또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또 허벅지가 보이대요. 그래서 살짝 만졌죠. 아 탱탱하대. 수영아 응? 네가 초대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계산은 자식아. 네. 네. 근데 뭐 시켰어요? 아, 제가 알아서 맛있는 네. 거 시켰으니까 아, 진짜요? 드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제일 뜬한 거는 네. 그 레이싱복 입으셨던 유리 언니잖아요. 네. 근데 왜 저를? 개인적으로 저는 은하 씨한테 마음이 있어서 제가 따로 초대를 한 거거든요. 바닷가 같은데 펜션 같은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다 좋아하세요? 예쁜 바닷가에 풍선이 진짜 펑펑 내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바다 가실래요 오늘? 네? 오늘요? 네. 아 진짜요? 그 제주도 가실래요? 네? 제주도. 지금요? 네.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금방 갔잖아요 제주도는. 너 싫다며. 아니 되게 바다 보고 싶었거든. 지금 그러면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둘이? 야 너 뭘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금 가니까 제주도 가면 지금 언제 올 낀데? 야 나도 이제 두 번 보는 건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열받거든요 지금. 근데 둘이 또 어떤 밤을 보낼지. 뭐 혹시 자고 오는 거 아닌가? 자고 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수영이가 좀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런 걱정들을 떠나서 지금 되게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정말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같이 가고 싶어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 가죽이 이 가죽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 구렁이 피고요. 네네. 특피에 속하는 거라서 타조랑 아나콘다 이런 종류가 굉장히 고가의 가죽이에요. 그렇구나. 가격이 얼마 정도나요?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300. 네. 근데도 네. 원래 돈 안 쓰잖아, 저 여자들한테. 처음에 이게 좀 진실되게 다가가는 게 소용이 없어. 그냥 일단은 이게 친구 내가 걔 뭐 한다고 이거 줘. 근데 애들은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받고 아무런 진심이 없어도. 정말 괜찮겠다. 네. 300만 원 넘는데. 괜찮지. 왜냐면 그날 내가 하루 종일 마음대로 부려먹은 다음에 이 정도 상은 줘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닌가? 많이 변했다. 가서 이거 상품이다라고 보여주고 열심히 서로 싸워보라고. 그런 다음에 이긴 애가 발이 240이면 씻는 거고 안 맞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좀 수정하고 좀 뭐 좀 달아달라 그러면 달아주고 그러면 되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1등한 사람 데리고 다시 올게. 그때 그 사람이랑 얘기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제품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 네. 별로라 그래갖고 점심 잘 안 먹고 운동 시키려고 센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센 여자 좋아해서 처음 만나면 더 의던 터져. 그럼 엄마! 아, 내게 왔구나. 드디어 한 판 붙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이제 또 누굴 또 죽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거기에 그 복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원래는 너가 부른 건 아니지? 알아, 왜? 난 부른대로 왔을 뿐이야. 아, 저기 세영아 미안했어, 지난주에는. 아, 몇 시인지 맨날 늦어 맨날 언니 어디래요? 아, 세영이한테 한 시간 전에 얘기하자 그랬잖아. 나보다 더한 사람 처음 봐. 태어나서 처음 봐. 그러니까. 최고야. 운동하시는 분 많았잖아요. 골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반전으로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 그 하버드네. 하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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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 사람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에요. 왜? 기다리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왜 그 사람 생겼나?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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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빼고 안 오나? 여러분과 오늘 데이트하게 될 남자 자인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서 복싱하는 건 아니죠? 아, 복싱해야지. 다 건방지게 키를 신고 왔는데 벗겨버리고. 의도 터지고 가는 건 아니죠? 내가 터질 일은 없고 서로 애들끼리 전투를 해야지. 진짜네. 옷 좀 갈아입고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우리 한 명이 없는데 지금. 야, 맞다. 아직 안 왔어요. 아, 맨날 늦어. 아, 진짜.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 죄송해요, 너무 기다리겠어. 네. 꼭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꼭 이기라고 열정을 넣어주기 위해서 상품이 뭔지부터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빨리 주세요. 네. 형, 나와주세요. 어? 네. 굉장히 좀 특별한 거예요. 뭐 가격으로 따져도 굉장히 좀 고가의 상품이고 여러분들 구두 좋아하세요? 형 근데 일단 한번 간단하게 이거 본 상품은 아니고 샘플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오 이쁘다. 됐어. 아나콘다 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슈즈 브랜드의 디자이너 작품이고 여기서 오리지널 스왈로브스키와 여러분들을 위한 1:1 맞춤 제작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제품이에요. 아, 봉지 싸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옷 갈아입고 나 신발 벗고 나와야 돼. 발목 부러져. 네. 내가 애초부터 이번에는 좀 빡세게 정신 교육부터 좀 시키자. 나 땀 흘리는 거 그리고 좀 고생하는 거 왜냐면은 다들 겪어봐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내가 사주는 음식, 내가 사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잖아. 여기서 혹시 복싱 해본 사람 있어요? 오늘 이제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기본기가 없으면 그냥 맞기만 하잖아. 그냥 개싸움 되니까 친한 우리 코치 선생님을 한 명 모실 테니까 우리 둘한테 배워. 알았지? 네. 싸. 가장 기본적인 실전에 쓸 수 있는 원투를 배워볼게. 형 일단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복싱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원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시고요. 오른발을 뒤로 쭉 빼세요. 그다음에 오른손 여기 턱 앞에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왼손을 여기 코 앞에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손 잽. 그다음에 여기서 라이트. 허리가 돌아가면서 오른손이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복싱의 기본 동작인 원투예요. 그다음에 이제 복싱의 다음 동작인 원투 훅을 한번 배워볼게요. 원, 투. 네, 허리 돌리셨죠? 여기서 허리가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서 훅. 바로 다음 동작 어퍼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드 올리고 잽, 라이트. 여기서 허리가 돌아가면서 손이 밑에서 아래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퍼. 키가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을 공격할 때 유용하게 올려칠 수 있게. 네, 이렇게 찍어치는 공격을 따로 없습니다. 네. 하여튼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7명이지. 네. 림보로 해서 가장 낮은 거 통과한 사람이 부전승입니다. 내가 리치니까 법은 내가 만들지. 줄 서고 시작할게. 아니 되게 나가보세요. 진짜 나가보세요.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안 돼. 제가 막 그렇게 유연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아 오늘도 미션 또 실패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세아 언니가 저보다 훨씬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막내가 제일 신기하게 막내가 제일 신기하게 바로 왔어. 탈락자 두 명. 자, 이제 마지막 10cm 낮췄다 한 번에. 한 명만 떨어지면 1, 2, 3, 4 등은 가도. 부전승이 오려고. 아, 장난 아니다. 와우. 아, 신발이 안 보여. 근데 어떡해? 이거 나 뛰어 넘어가는 거 봐. 이거 높이뛰기 아니야. 오케이. 자, 떨어졌어. 오케이. 자, 떨어졌어. 떨어졌습니다. 집에 댓글릴게요. 되겠다. 오케이, 떨어졌어. 야, 이거 어떻게 넘어? 멈추지 않을 거야. 최대 다리 벌려. 진짜 안 쉬었다. 지나가. 걸어. 오케이. 오. 승부 난 것 같다. 이거는. 우와. 신영.
일단 다시 끝. 이 정도면 오케이. 말근육 말근육 철봉지 알지? 어. 2등 결정받고 아까! 그러면! 야, 진짜 이겨서 준결승 올라가서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 보기에 진짜 많이 막 눈을 가리고 볼 정도로 조금 아찔하고 민망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저 여자는 꼭 이겨야겠다. 저 여자는 내가 꼭 이긴다. 그렇게 네, 그런 마음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현정이가 1등 했으니까 현정이가 부전승. 그리고 2등은 정해졌고. 나 3등, 나 3등. 아니, 3, 4, 5등 중에 가위바위보로. 아, 저 3등 하기로 했어요. 시켜줘요. 합의 본 거예요? 네. 그럼 누가 5등 할 거예요? 나 5등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1, 2, 3, 4, 5, 6, 7. 1등 빠지고 2등이 고르고, 2, 3, 4등은 고르고 싶은, 그러니까 아, 싸우고 싶은 상대를 골라. 나라고? 나라고? 참아, 언니들이 때릴 수가 없네. 맞네. 진이 언니가 저를 딱 찍었을 때 어차피 진이 언니 아니어도 누군가 선택권이 있었다면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리 너 나한테! 뭐하다고 갑빙이야. 언니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쌓여 있었는데 마침 복싱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 또 제가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얼른 세아 언니를 골랐죠. 잘 어울리죠. 자, 자동적으로 마지막은 둘로 짝지어주는 걸로 하고. 아, 완전 잘못 걸렸다. 복도 없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여. 아시? 파이팅! 파이팅! 파이. 시작해. 스텝 밟고 들어가. 스텝 밟고. 일단 힘은 엄청 좋을 것 같아. 말싸움 그만하고 빨리 치고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선수야. 코너로 각자 코너로. 하나, 잘해. 둘, 셋. 더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더 가능하세요? 그나마는 TKU. 그만하면 여기서 포기하면 TKU입니다. 수고했어요. 솔직히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때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한 대 딱 이렇게 먼저 맞으니까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언니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머리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기 너무 등 돌리시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도 이번에 싸우거든요. 아니 아니. 아 되게 셀 것 같은데? 네? 되게 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파이. 저 운동 못하는데 싸움은 잘해요.
예, 옛날 한가닥 했어요. 시작! 파이팅! 파이팅! 아, 이 친구가 좀 그냥 이렇게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뭐랄까 이성을 잃었구나. 진짜 개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쟤 저러다가 리나 잡겠다. 완전 머리를 이렇게 때려갖고 고개가 이렇게 훅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리나가. 하나, 둘, 셋, 파이. 어차피 이빨에 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질 거 알면서도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그 2분이었잖아요. 아, 빨리 2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경기니까, 그냥 게임이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하려고 신발 타려고 그냥 처음부터 초반에 가서 그냥 KO 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대. 아, 완전 명승부. 많이 아파? 근데 열심히 한 거는 내가 인정해 주는데 졌으니까 그냥 구경해. 앞으로 선물 없어? 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도 다쳐 있고 팔도 까져 있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 같아서 울컥해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선물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다. 그래서 질질 그만 짜고 남은 시간 빨리 계속 그냥 하자. 올라와. 내일부터 준결승을 할 건데 현정이 누구랑 싸울 거야? 아 진짜 다들 너무 막강해. 잘해야 돼. 다들 막강해. 우린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풀어 타야. 근데 나는 원래 승부욕이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응. 그래서 내 승부욕을 제일 자극했던 언니. 그냥 언니를 아무도 게임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야가 드디어 미쳤구나. 야가 드디어 내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복수해줄게요, 리나 언니. 나 같으면 절대 안 붙어. 근데 질 때 지더라도 언니랑 돌아볼게요. 홍코마 수영이부터 올라가. 파이팅! 오, 벌써부터. 청코너. 파이팅! 현정 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 시작! 고마워, 되게 리서치 같아. 주영아. 진짜 장난이라며. 현정이는 또 제가 처음부터 싫어했던 애고 그런데 또 맞으니까 완전 또 치밀어 오르더라고. 약속하고 주고받기로 했으니까. 나도 많이 맞았잖아. 아, 나 그거 못하겠어. 어이없다.